다 쏟는 거 아니야? 왜 따라오는 거야? 아 가만히 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5분째 고민은 김포각 소개하도록 할게요. 김포각? 처음에는 먹고 그 다음에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건데 이번에 그렇지 않았어요. 만약 진짜 별로고 맛없으면 연산 업로드 안 할 겁니다. 김포각이랑 과자 이런 거 진짜 처음 알게 됐어. 먹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왜 맘 먹었지 아직도? 그래서 오늘 어떤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과연 맛있을래나? 근데 원래 모로코에서 김 같은 거 자주 안 먹잖아. 아예 안 먹는 거예요. 자주 안 먹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마트에서 봤을 때 있는지 없는지 완전 못 관심이었고. 일단 여기 다섯 가지 있죠. 하니바트, 와사비, 그리고 이거 실리, 옥수수, 그리고 이거 오리지널이죠. 그냥 색깔만 보고 맞추는 거야.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타임. 북한 뉴스 타임이야.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북학 갖고 왔습니다. 4초 만에 사초 많이 또 뭐야? 사초에 한 개씩 팔리는 역대급 고단백 김포각입니다. 단짝 바삭 시원한 맥주와 철떡궁합. 철떡궁합이 뭐야? 철떡궁합. 단짝 바삭 시원한 맥주와 철떡궁합. 맥주 두드리두리 존착한 최직감 없는 안주. 고단백 영양을 무겁게 칼로리는 없습니다. 100% 소재 원칙, 11가지 국내산 재료 사용, 특지 세즌인으로 골라 먹는 5가지 맛. 제품을 궁금하신다면 아리에 산세 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맛을 평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고소한 냄새 보여? 여기까지? 일단 오리지널. 옥수수? 아. 아는 냄새? 옥수수 냄새. 얘는 이렇게 좀. 아. 자세하게 잘 보이는 접시로 내가 좋아하는 매운 맛. 어, 매워. 아. 치토스처럼 생겼다. 얘는 와사비 뭐라고 해? 와사비? 아니야, 그거 일본어로. 고추냉이. 얘는 고추냉이. 얘는 약간 초록색이네. 얘는 내가 좋아하는 세즈닝이야. 아, 달달한 냄새. 이 정도? 양은 다 똑같네. 똑같다. 근데 좋은 거는 계속 바삭바삭한 식감이 유지할 수 있게 이런 거 있어. 아, 지퍼백?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지널부터. 달달하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고소하고 진짜 맛있어. 너무 바삭바삭해. 나도 하나 줄게. 오리지널. 싫은데. 진짜 바삭바삭하네. 바삭바삭하네. 김맛 엄청 많이 나고. 맛있어? 맛있어. 과자 맛이야? 옥수수 맛. 다양한 거 아니야? 옥수수 먹으니까 옥수수 맛. 와, 큰일이다. 왜? 이거 먹기 시작하면 계속 쓰니까. 오빠 옥수수까지만 먹어. 짭짤하네. 맛있네. 매운 맛. 별로? 아니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맵지도 않았고 내가 보기엔 이거 애들도 먹을 수 있는 정도? 너무 맵지도 않아. 오빠도 먹을 수 있어. 맛있는 매운맛? 김맛이 많이 난다 확실히. 그래도 좋다. 그쵸? 맵긴 하는데 김 때문에 좀 달달해. 허니 난 한국에서 살면서 뭐 하고 있었냐. 왜? 이제야 김 복학 먹기 시작했고. 진짜 뭐 하고 있었어? 과자보다는 얘 낫지 않아? 고추냉이 마지막.
근데 아진이 초밥에서도 고추냉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데 이거 고추냉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할 거야. 고추냉이 맛 미친 듯이 많이 나. 아진이는 고추냉이 별로 안 좋아해. 다 먹어. 아 그러네. 그쵸. 야 확 난다 이거는. 응. 진짜 고추냉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진짜 좋아할 거야. 아, 확 나는데? 맞아 맞아. 맛 없는 게 아니라 고추냉이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보긴 좋아할 수밖에 없어. 맛이 어, 너무 나니까. 코까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래? 통과? 통과? 근데 어떻게 나 지금 순위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떻게 더 먹고 싶어. 근데 처음 소개했을 때 맥주하고 먹으면 딱. 그래서 오늘 신기한 것 같아. 예전에 연산 올렸을 때도 그렇고 쇼초 올렸을 때도 그랬는데 이런 댓글 먹은 줄 모르네.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어떡해 콜라보다 더 낫는데. 근데 그때는 좀 별로였어 사실. 그때 최악으로 꼽았나? 어 최악에 이어서 뽑았으니까 이렇게 많이 미친 듯이 많이 먹었어. 왜 그거 최악이냐. 너무 맛있다. 너는 감히 내리는 말을 할 수 있냐. 오지마트 갔는데 맥꿀제로 나왔더라. 좀 다시 한 번 도전할 거예요. 왜냐면 그때 처음 먹어봤고 다시 먹어보지도 않았거든요. 이번에 한 번 다시 도전할까 싶어서 맥꿀도 가지고 왔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눈으로 썼습니다. 일단 과자부터. 근데 진짜 여기 보니까 글루텐 프리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이 완전 0이야 이거. 과자 먹을 때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아니 요즘에는 음료수도 제로 아니면 손이 안 가더라. 아이스크림도 제로 나왔더라. 내가 좋아하는 그 샤까샤까. 조스 조스. 짱. 오 거품 올라오네. 그거 먹으면 흑맥주 같은데? 무슨 냄새지? 오빠 이거 먹고 내가 죽으면 재혼한대. 오빠 재혼하면 나 귀신 되고 오빠 괴로울 거야. 냄새가 어떤데? 보리차 같다. 아니야? 아 진짜 무슨 맛인지 진짜 모르겠다. 커피 맛도 있고 콜라 맛도 있고 미친 듯이 달달한 맛도 있고 보리차 맛도 있고. 아 진짜 이거 뭐야? 아 더 이거 먹겠다. 그 오빠 먹겠어. 마음 준비해야 돼. 근데 오빠는 이 맛을 알아. 맛있진 않아 나도. 근데 어렸을 때는 잘 먹었는데. 이용산 올리면 나 댓글 안 볼 거야.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수맥.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맥 준비했습니다. 사맥 뭔지 알아? 사맥? 사맥 뭐야? 한국 사이다. 매콤. 얘도 제로야. 나는 양심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도 제로, 이런 것도 제로, 이런 것도 제로. 천연 사이도 먹어봤나? 맛이 좀 독특해. 먹어봤나? 향이 그것처럼이야.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뽕 뭐야? 아 뽕따. 이거 맛있어? 아 그래? 이 천연 사이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천연 사이다 먹거든. 맛있어? 진짜 맛있네. 그래? 응. 너무 쓱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해. 대박이다. 아 나 천연 사이다 맛있다고 할 줄은 몰랐네. 4년 동안 뭐 하고 있었냐 도대체. 오늘 두 가지 찾았네. 천연 사이다와 김부가. 매콜은 탈락이야? 그래도 사맥 먹자. 지미트 먹자. 이렇게 아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보겠어. 다 쏟는 거 아니야? 왜 따라오는 거야? 아 가만히 있어. 나 따라오지 마. 알았어? 가만히 있어. 뭐 어떡해. 아니 진짜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나도 술을 안 먹어서 모르겠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따라오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얼굴 억지 모르니까 하나 둘
판이다 진짜. 일단 정리부터 하고. 아 웃겨 죽겠어 진짜. 진짜 뭔가 대단한 실험하는 사람 같았어. 손은 이렇게 쏘는 거야? 뭐?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진짜 아까 봤거든. 공부했어? 아까 봤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도 안 되네. 근데 지금 내 고민이 안에 있는 거부터 그 빠질 거. 어때? 근데 특이한 맛? 폭탄 주는 원샷이야. 해볼까? 동해온거. 원샷쳤네? 안에 꼈어. 뚜렷이 안 빠지네? 원래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유리 깨지는 거 아니야? 안 빠지네? 어? 빠졌다. 맛은 어때? 맛은 맥콜 나랑 진짜 안 맞네? 구독자들 다 취소할 거야. 맥콜 싫어해서? 아니, 뭐야? 제일 맛있다. 아 다행이다. 천연 사이다는 맛있어서. 천연 소주 맛있어. 맛있어. 안주랑 같이 먹으려고 이렇게 고생. 그냥 이렇게만 딱 보면은 소주를 저 글래스에 먹는 느낌이다. 소주다. 할랄 소주. 맛있어? 얘는 내가 좋아하는 한입바탕. 한입. 근데 이거 원래 중동 과자였어? 찾아볼게. 저기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아, 어떻게 다 알아? 알아야지. 이 찹쌀에 묻혀서 이제 튀긴 걸 다 부각이라고 하네. 다시마, 미역, 김, 뭐 깻잎. 진짜? 고추, 감자. 뭐 다시마, 미역도 있어? 어. 맛있겠다. 아. 엄청 오래됐는데? 얼마 됐어? 신라시대. 아 진짜? 응. 부각. 우리 한국인 오늘 새로운 정보 알게 됐네. 엄청 오래된 거네. 이것도 유통기한 길지? 응 내년 가지야. 매운 거 맛있는 매운이야. 진짜 전통 과자네. 가격 얘기합시다. 4봉? 10봉? 20봉? 30봉? 이렇게 4개네. 배송 있어? 아 무료 배송. 아 4봉을 사면 15,900원. 하나에 3,975원. 그 다음에 거의 4,000원도 안 되네? 근데 이제 10봉으로 가면은 확 낮아져. 10봉에 29,900원이니까 한 봉에 2,990원. 거의 1,000원 차이네? 그치. 20봉에 54,900원이니까 2,745원. 한 봉에. 김 부각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은 이제 30봉. 30봉은 79,900원. 2,663원. 4봉부터 다 무료 배송이지? 다 무료 배송. 괜찮네. 어차피 유통기한도 길잖아. 집에서 챙겨놓고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먹고 싶을 때 다 먹으면 되고. 또는 지프백 있어서 다 안 먹어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 중간이도 여기 조금만 남을 때 여기 중간이도 쓸 수 있어. 아 그래? 어. 아 내가 못 봤네. 지퍼백만 없어요. 아 거긴 지퍼백이 없고 거의 조금만 남을 때 먹고 싶으면 그냥 이거 다 떼고 거기까지 찢어서 먹어라. 근데 진짜 맛있다. 캐스트니까. 압니다. 톤톤합니다. 뭘 뚱뚱해. 다 엄청 빠졌잖아. 7kg 빠진 거면 엄청 많이 빠졌구만. 뚱뚱해 살쪘다 댓글 달려서 인생 쓴맛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더 일부러 달았더라고. 살쪘다 뚱뚱하다. 아니 나 진짜 이분이 온산 댓글 진짜 안 볼 거야. 왜? 나 진짜 미친 듯이 읽고 먹을 거야. 왜 맥콜 때문에? 아이씨 감히 우리 맥콜이 내 맛 없다고 해? 네가 뭔데? 이 나라에서 거져! 이렇게 할 사람이 진짜 백벌이 있을 거야. 아 근데 맥콜은 나도 별로야. 오빠 쉿! 오빠도 읽고 먹을 거야 쉿! 흉흉흉흉 진짜 바삭바삭해.
아,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 하나도 있는데, 10일 간만 할인 가격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 가격으로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오늘은 진짜 그 소맥이 아 사맥 사맥 300. 아 사맥이 대박이다 진짜 깜짝 놀랐다. 아니 오빠도 원래 술을 안 먹으니까 뭐 아진이 만나기 전부터 안 먹었잖아. 그래갖고 폭탄주 이런 거다 까먹었거든. 어떻게 하는지. 일단 오늘 여기까지 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관심 있으시는 분들 고전 댓글하고 연산 두부의 링크 올린 테니 거기서 바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일간만 구매 가능하니까 그 이후로 가격 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0일 전에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아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맥 만든 아진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 나. 경찰 오지 않았으면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아니, 나 진짜 깜짝 무슨 놀랐어. 테러리스트야, 테러리스트. 아니, 폭탄이 진짜 터질 줄 몰랐어. 이거 아직도 안 빠졌어. 이거 어떻게 빼? 기아 버려. 안 빠졌어. 더 재밌는 연산으로, 물론 폭탄 없이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